반려동물이 사라졌을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. 동물에게 닥칠 운명을 생각하면 정말 잔혹하다. 힘들었을까? 우리가 그들을 두고 갔을 때 두려웠을까? 우리가 감정을 밀어붙여야 할 때는 언제일까? 그 상실감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완벽한 타이밍이 과연 언제일까? 정말 괴로운 사실 중 하나는 대부분 사람이 이런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. 그냥 하나 더 분양 받아. 아니, 사람이 사라진 것도 아니잖아. 그냥 걘데 뭐 그렇게 유난이야. 그래. 그 사람들도 나름 친절하게 반응하는 게 적어다.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이런 공감대 형성의 소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. 우리를 향한 그들의 충성도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떤 인간보다 더욱더 강력하다. 동물이야말로 진정 최고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. 솔직하게 말하자면 밉씨가 내 목숨을 구했다.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.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동시에 잃던 날, 펑펑 울던 내 양손엔 싸구려 보드카 한 병과 수면제 한 통이 있었다. 이제 나를 보고 싶어 할 사람 하나 없다며 되뇌었고 더 격하게 울기만 했다. 보더콜리는 에너지가 넘치는 녀석이지만 밉씨는 그날 내게 필요했던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했다. 내 무릎에 머리를 얹은 밉씨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옆을 지켰다.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. 밉씨가 나를 두고 방을 나가면 그때 마지막 보드카를 삼키겠노라고. 그렇게 난 2년째 살아있다. 밉씨는 단 한 번도 자의로 내 곁을 떠난 적 없었으며 이 상태로라면 나는 아무래도 30번째 생일을 맞을 것 같다. 그랬던 밉씨였기에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그날 밉씨가 보이지 않자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눈치챘다. 나는 이틀간 밉씨를 찾아 집 근처 들판을 헤맸다. 아이오와 데븐포트에는 개활치가 정말 많다. 그리고 난 밉씨를 찾았다. 이름을 불렀더니 처음에는 작은 신음이 들렸다. 그리고 이어지는 낑낑거리는 소리. 그리고 마지막은 급박하게 짖는 소리였다. 소리를 따라 뚝으로 향하자 작은 금속 우리에 갇힌 밉씨가 보였다. 그 모습에 깜짝 놀라 허둥지둥 문으로 달려갔다. 나를 본 밉씨가 문으로 달려들어 반갑다고 마구 핥으며 껑충껑충 뛰는 것만 다섯 번은 넘은 것 같았다. 손이 너무 덜덜 떨려서 잠긴 경첩을 푸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졌다. 내 소유물에서 손 떼는 게 좋을 거야. 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. 뒤를 돌아보자 산탄총을 들고 선 남자가 보였다. 까칠하게 자란 흰 수염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고 강철빛의 차가운 파란색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내 얼굴에 시선을 던졌다. 얘는 제 개예요. 나는 덜덜 떨며 말했다. 아니, 이젠 내 개야. 내가 사냥을 좋아하거든.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 바람에 우리를 잡고 버틸 수밖에 없었다. 밉씨는 사냥개가 아니에요. 그냥 보내주세요. 부탁드려요. 그러자 그가 미소 지었다. 하지만 호의적인 미소는 아니었다. 그 개가 사냥개라는 말은 안 했어. 하지만 당장 이 자리를 뜨는 게 좋을 거야. 두 번 말하지 않겠어. 나는 그에게 맞서듯 도전적으로 일어났다. 아니요. 내 개를 두고 갈 생각 없습니다. 나를 쏠 생각이라면 쏴요. 그러자 남자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. 널 쏠 생각은 없는데. 그러더니 우리를 향해 산탄총을 겨눴다. 하지만 비키지 않으면 네 개를 쏠 거야. 그러지 말라고 빌고 소리 지르고 울고 싶었다. 내 몸을 던져서라도 밉씨를 보호하고 싶었다. 하지만 내 이성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. 좋아요. 잠깐만요.
물러날게요. 밉시가 낑낑대기 시작했다. 괜찮아, 밉시. 나 여기에 있어. 다 괜찮을걸. 더 떨어져, 이 자식아.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다. 우리에서 더 멀리 가라고. 어서. 나는 그의 말에 복종하며 조금 더 이동했다. 밉시가 좌절감에 짖기 시작했다. 개가 아주 발딱발딱하구만. 남자가 미소를 짓더니 내가 서 있던 우리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말했다. 그는 우리 문을 열었다. 잠깐만요. 밉시는 사냥개가 아니라고요. 그냥 보내주세요. 당신이 원하는 그런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자 그가 웃었다. 그 웃음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기괴한지 포악한 바다 코끼리가 짝짓기 하면서 내는 소리 같았다. 이 개야말로 내가 찾던 개라고, 이 사람아. 왜냐하면 제가 사냥감이거든. 그가 문을 활짝 열면서 말했다. 밉시는 곧장 내게 뛰어왔다. 그러니까 그 개새끼를 빨리 도망가게 하는 게 좋을 거야. 남자가 밉시를 향해 산탄총을 겨누며 말했다. 밉시가 내게 뛰어든과 동시에 현실이 나를 덮쳤다. 개를 사냥하다니. 잠깐만요. 당신 대체 정신이 어떻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? 남자가 콧방귀를 키며 말했다. 이미 여러 개들을 내가 사냥을 했거든. 그리고 흥분한 보더콜리만큼 그것만큼 신나는 일도 없지. 그러니까 그 개새끼에게 살 기회를 주고 싶다면 빨리 뛰게 만드는 게 좋을 거야. 시간이 느려졌다. 이틀간 떨어졌던 밉시가 내 관심을 갈구하며 몸을 던지는 게 보였다. 밉시가 내 곁을 떠날 가능성은 제로였다.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. 나는 밉시에게 행복이 아니라 삶을 신세진 사람이다. 내가 밉시에게 15번째 돌을 던졌을 때야 밉시가 도망치기 시작했다. 내 감정을 나눠주기엔 밉시를 사랑하는 내 감정이 너무 컸다. 언젠가는 내게 돌아올지도 모른다. 그래, 적어도 그렇게 위안 삼기로 했다. 남자가 산탄총을 내게 겨누며 말했다. 개를 무척 사랑하는 게 보이는구만. 그럼 그의 적당한 상을 내려주지. 남자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. 하지만 순정 보더콜리는 좀처럼 찾기 힘들단 말이야. 그래서 이번 기회는 놓칠 수가 없어. 속으로는 그 남자를 향해 힘껏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정작 입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.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자리를 뜨는 거야. 남자가 친절한 척이라도 하듯 말했다. 내 놈이 사라질 때까진 개를 쫓지 않겠어. 그러니까 네가 왔던 길로 돌아서 갈 때까지 여기 서서 기다리겠어. 그가 미소 지었다. 네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 개 사냥을 시작할 거야. 어려운 사냥일수록 사냥하는 맛이 나는 법이니까. 우리는 힘든 결정과 맞닥뜨릴 때면 종종 이런 표현을 쓴다. 난 절대 못해. 하지만 삶은 인간을 악마 앞으로 몰아붙이고 선택을 강요한다.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뒤돌아서 가는 것이 전부였다. 탁 트인 들판은 어느 방향으로 봐도 저 멀리까지 훤히 보였다. 주변을 빙 돌면서 행여 밉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걸었지만 사냥꾼과 밉시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. 그날 밤새도록 주변을 수색했으나 결국 밉시를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밉시가 내가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곳, 즉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. 그리고 밉시는 그곳에 있었다.
현관에 누워있는 검고 흰 털을 가진 그건 한눈에 봐도 수 킬로미터를 달려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. 나는 집 뒷마당 부모님의 재를 뿌린 나무 아래에 밉씨를 묻었다. 남자는 밉씨 옆에 짤막한 메모와 함께 봉투를 남겨놨다. 그 안에는 1913달러가 들어있었다. 메모는 이랬다. 한 마리 더 사. 동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헌신적인 존재다. 물론 그 관계는 양방향이어야 완성되는 것이다. 많은 사람이,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동물에게 얼마나 헌신적인지 미처 깨닫지 못한다. 총을 겨눴던 그 남자는 내가 데븐포트 주변에 진을 치고 그가 새로운 장소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. 내가 그를 잡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이 짓거리를 반복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. 하지만 쉽지 않은 사냥이야말로 사냥하는 맛이 나는 법이니까.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. 그가 또 주옥 같은 명언을 남길지 궁금해졌다. 일어나. 새끼야, 일어나. 일어나! 뭐야? 뭐야 이건? 이 역같은 상황은 대체 뭐야?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. 천천히 자세를 바꾸는 게 좋을 거야, 친구. 이번에 산 진정제가 조금 세더라고. 그가 천천히 내게 눈길을 돌렸다. 효과가 가장 좋은 걸 살 돈이 있어서 천만다행이었지 뭐야. 내가 누군지 깨닫는 그의 얼굴이 점점 공포에 질려갔다. 잠깐! 잠깐만! 내 옷은 어디에 있어? 내 총은! 그가 내게 외쳤다. 나는 함박웃음을 지었다. 그런 것들은 필요 없을 거야, 친구. 나는 최근 구매 목록을 찾아 자랑스럽게 그에게 보여줬다. 돈이 많이 남아서 이 멋진 화를 살 수 있더라고. 나는 만족스럽게 한숨 쉬면서 말했다. 사냥 무기로 이거 말곤 다른 건 안 떠오르더라. 서로 눈을 마주보고 있었지만 남자가 지리는 것쯤은 쉽게 알아챌 수 있었다. 어차피 바지가 없어서 숨기기도 힘들었으니까. 잠깐만, 잠깐만. 정말 그 활로 날 쏠 생각인 거야? 그가 말했다. 그거 맞는다고 사람이 바로 죽는 게 아니야. 온종일이 걸린다고. 그런 짓까지 하고 싶을 것 같지는 않은데. 그는 분명히 겁에 질렸지만 어떻게 해서든 나를 이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. 나는 고개를 주워거리면서 말했다. 참 안타깝지만 말이야. 방금 당신이 한 말을 바르게 고쳐줄 사람이 나밖에 없네. 활로 사람을 쏠 때 특정 부위를 정확하게 겨냥해서 쏘면 사망까지 하루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려. 아드레날린이 내 몸을 휘젓는 것을 느끼며 숨을 쉬었다. 넌 한낱 인간일 뿐이잖아. 뭐 세상에 개를 잇는 것도 아닌데.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그의 눈에 첫 번째 눈망울이 흘러내렸다. 나는 화살을 시위에 걸면서 말했다. 달려. 개새끼야.